smile. What if the wind could spread your love? What if your sweetness could reach everyone? There'd be no wars. Maybe the birds will sing. 하지 나갔지만? 그거 얼마야? 이거? 500원. 주민이 전 재산이야? 거의 다 썼어. 얼마야? 전 재산을 아빠한테 지금 주는 거야? 응. 생일 선물로? 응. 왜? 생일이니까. 응. 고마워. 응. 뿅. 500원. 아빠 이걸로 돈 많이 벌게, 카메라를 사서. 알았지? 응. 근데 약속해. 아빠. 응. 근데 한 가지. 응. 이거 해주면 안 돼? 아, 아빠가 먼저 말할게. 왜? 준민이 40살 돼도 한 번 더 전 재산을 아빠한테 주는 거지. 전 재산을 100만 원 정도 줄게, 지금. 아니면 1억. 응. 고마워. 이 동영상을 남겼으니까 너 절대 어길 수가 없어. 이제 도장까지 찍었어. 알았지?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으아, 그때 나 돈 너무 없으면 어떡하지? 준민이 40살 되면 돈 많을 거야. 왜? 너 이거 손금 봐봐. 손금? 응, 이쪽 손금인 거. 너 30차 손금이야? M자 손금이고. 30차고? 30창. 30창 손꼽이라 너 돈 많이 벌 거야. 왜? 그거 때문에 뭐가? 응. 손꼽에 30창이면 돈 많이 번대. 그러니까 너 40살 되면 아빠가 한 70 정도 되겠다. 그때 70조? 70. 아빠 나이가. 응. 그러니까 아빠 나이 70 됐을 때 네 전 재산을 다시 아빠한테 주는 거야. 알았지? 응. 고마워. 어차피 아빠가 죽으면 엄마나 아빠가 가족이 다 죽으면 어차피 내가 엄마나 아빠의 존재는 내가 갖게 되니까. 그런 거야? 그럴 수도 있지 뭐. 돌려받아 준 거니까. 어차피 돌려받는 거니까 주는 거야? 아니, 그냥 안 한 거야. 알았어. 30년 후에 보자. 전재산을 줄 거지? 내 전재산 없어, 빵원이야. 응? 내 빵원이야. 약속해. 전재산 준다고. 옳지, 옳지. 코 이렇게 했다. 나 전재산 주는 거다. 예. 약속해. 언제? 오, 싫은 거야? 오, 반응 안 해. 언제? 너 내년에. 내년? 나한테 전재산 주는 거야. 알았지? 그 정도 왜? 응? 약속해. 어쩌 피하네? 피해? 야, 약속해. 전재산 주는 거야. 응? 어? 오씨.